자, 먼저 다행서부터 들어갈게. 자, 1번에 보니까는요, 자, 전액이 지불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들어갈 때 정답, 알다시피 will be made는 안 되겠네요. 정답은 is made가 되죠. 자, 이유는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렇죠. 자, 부사절. 자,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쓸 수 없죠. 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갖다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s made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티켓은 당신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자, 우편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다연이 계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뒤에 보니까는 arrived라고 해줘, arrived. 그냥 단순 과거 시제냐, 아니면 완료 시제냐. 자, 들어가 될 거는 반드시 뭘 찾아라? 자,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갖다가 반드시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뭐가 들어가죠? 정답은? 자, 이유는요? 왜 arrived가 들어가요? 과거 뭐요? 뭐가? 아, 다른 문장도 다 과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제 보면은 태어났다라는 게 하나 나오죠. was born. 자, 언제 태어났다? 당연히 1876년이니까 엄격하게 뭘 써줘야 돼? 여긴 단순 시제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단순 과거 시제가 들어갔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컴마. 요 부분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거야? 자, 부사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요. 자, from the time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이하가 바로 뭐 해주는 거야? 앞에 있는 time을 갖다가 꾸며주는 거죠. 그가 도착한 시점서부터 그는 부라부라로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려져 있다. 시제는 당연히 단순 과거가 되겠죠. 도착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시제가 지금 다 전부 다 뭐예요? 과거 시제로 다 연결되어 있죠.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서 현재 완료 시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arrived. 해석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가 도착한 시점서부터 이 의미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또 들어가 볼까? 자, 준원이, 자, 3번에 들어가야 될 거. 정답은 어떤 게 들어가주면 될까요? 자, 문장의 주어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왔어부터요. 자, 문장의 주어 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는요? 네, what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알다시피 origin, research, had shown.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what을 갖다가 꾸며주네요. 여기서 쓰이는 시점은 과거 완료고요. 자, 그런 조사가 보여준 것이 바로 대절이다. 자, 대절의 주어는 당연히 휴먼 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동사 자리가 되겠고, 자, 그럼 동사를 딱 쓴다고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를 써야 되겠네. 맥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휴먼 텅, 텅이라는 표현은 혓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혀입니다. 뭡니까? 센서티버티가 무슨 뜻이에요? 센서티버티? 네? 감각이라고요? 아닌데. 제린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제린아. 자, 센서티브 무슨 뜻이에요? 센서티브. 오케이, 말이. 센서블은 무슨 뜻이에요? 네. 분별력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분별력 있는, 그 다음에 센서티브는 민감한 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명사형이 바로 센서티버티가 돼요. 그럼 뭡니까? 예민함을 얘기하죠. 민감성, 예민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민감한 부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인간의 혓바닥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촌스럽죠. 인간의 혀를 갖다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뭐가 있니? 없네요. 혀예요, 혀. 자, 인간의 혀가 되게 민감한 부위이다라는 부분. 자, 그러니까는 과거.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뭐다? 일반적인 사실이죠. 일반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간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 지저분하게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시제는 현재 시제로 써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속담, 경어, 격언이라든지 명언, 이건 시제에 일치시키지 않고 무조건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translation state. translate 하게 되면 번역이란 얘기죠. 그 번역은 바로 state라는 표현 동사, 진술하다라는 뜻이에요. 각각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only could be tested in one job. 자, 한 부위에서만, 각각의 맛이 그 한 부위에서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였다라는 부분.
야, 인간의 그 신체 관련해가지고는 생물이니? 생물 분야에 들어가 있니? 인간의 신체, 부위들. 뭐, 허파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생물에 들어가 있니? 아, 그러니? 생물 잘하는 친구 없니? 아, 뭐,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우리 혓바닥에 뭐, 쓴맛 있고, 단맛이 있고, 막 그러잖아. 혓바닥에, 쓴맛이 어디야? 여기, 이게 혓바닥이야. 엉덩이 같네. 여기가, 여기가 쓴맛이지? 이과? 어, 세린이. 아, 그래? 아, 되게 궁금해지네. 어디에서 단맛 느껴지고, 어디에서 뭐 쓴맛 느껴지고 그런다고. 예, 네, 넘어갈게요, 그럼. 자,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준원이 계속 갈까? 아, 왜 스파티드를 써줘야 되는지 설명해줄까? 아, 뭐라고요? 앞에 어구가 있다. 예, 네, 단순 과거 처리해줘야 되겠죠? 앞에 어구 있으니까는, 네, 단순 과거 스파티드 써주면 되겠네. 이거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 모리스라는 애가 동물 연구가거든? 뭘 포착했대? 뭘 포착했어? 어. 그냥 여기서 큐리어스 호기심이 있는 행동이라고 뭐 해석하지 말고 좀 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좀 이상한 행동이다. 아, 그런 어조로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뭐 하면서요? 관찰하면서요? 무리들을 관찰했죠? 엘레펀트. 어떤 무리들이래? 어, 코끼리 무리. 또 코끼리 실제로 본 적 있나? 어, 그치. 선생님도 그 저번주에 거기 뭐야, 에버랜드 갔다 와가지고는 나 코끼리 실제로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 30년 만에 본 것 같아. 그 코끼리. 하고 또 치타도 봤어. 야, 치타가 1위래. 제일 빠르대. 나 몰랐어. 치타가 제일 빠른지. 인간이 몇이었지? 인간이 9위인가 그러더라고. 평균 속도 걔 뭐야, 9점 몇 초. 야, 치타 100m 몇 초인 줄 알아? 3.2초. 개빵 빠르지. 확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와, 3.1초 대박이었어. 그 다음이 타조, 아, 타조 아닌데. 하나 있던데. 아우, 신기해. 혹시 좋아하는 동물 있어, 제리? 내 맞춰볼게. 너 다람쥐. 다 좋아해. 아, 동물이야, 동물을 다 좋아해? 어. 남자라는 동물은 좋아하지 말고. 우리 준원이는 어떤 동물 좋아해? 어떤 동물? 지금 사육하고 있는 동물 한 마리 있잖아. 네 좌측에.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살펴볼게. 자, 다섯 번째는 제린이가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다섯 번째 제린아. 어떤 게 들어가? Is kicked 하고 will be kicked. 정답은? 응. 아, 그러면 오늘 설명이 좀 약간 너무 빨리, 그래도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요? 네, 알았어요. 감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은. Is kicked. 어렵지 않네. 앞에 내가 단서 줄게. Before. 네, 이즈킥트요. 이거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앞에서 보니까 he must make a decision. 자, 그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기 전에요? 자, 그 볼이 차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볼이 상대가 그 볼을 갖다가 차기 전에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공을 차지하는 상태니까 미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무슨 자리야? 부사자리지? 부사자리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리 시제를 대신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즈킥트가 들어가주면 되겠어. 이왕 한 거, 자, 6번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keeps 하고 will keep. 어렵지 않네. 정답은? 제린이? as long as가 힌트야. 네, keeps가 정답이 되겠죠. as long as 무슨 뜻이야, 제린아? 네, 뭐뭐 하는 한, 접속사입니다. 자, 역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자, 문장의 주어는 the way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y have 초진이 앞에 있는 the way를 갖다가 꾸며주고 있는 방식이네요.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방식은, 자, keep ing, working입니다. to solve the problem. 자, 그 문제를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적으로 작용하느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계속적으로 작용하느나. 자, 이 문화라고, 이 그 문화는요, 어떤 일련의 규칙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련의 규칙들은 바로 뭡니까? 자, 사람들이 will drawn upon. 자, 사람들이 in making the choice ahead of them. 그들 앞에 놓인 그냥 선택을 갖다가 하는데 이용하는 그러한 내재적인, 인터널스에요. 인터널이 한편 내재적인, 그러한 내재적인 일련의 규칙들이 될 것이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으로 갈게요. 여기서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해석하는 부분이잖아. 부모 분석하는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요. 자, 질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뭐, 답 쓴 거, 아, 너 안 써 있구나. 저기, 다현이가 들어갈게.
5라고 했어? 맞았어? 자, 그러면은 저기 누가 질러가 앞에 문장 한번 해석 들어가 볼게. 자, you are walking over a busy pavement. pavement 하게 되면 보도, 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당신은? 걷고 있어. 어디를 걷고 있대? 어딜 따라서? 오케이. 자, 파리에 아주 바쁜 도로를 걷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헤더스트리어. 보행자는요? 보행자가? 자, 반대편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뭐야? 충돌하겠네? 그치? 진락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부딪혀 본 적 있니? 충돌 크게 본 적 있니? 예를 들면, 사람들 말고라도 전봇대라든지, 길 가다가, 그런 건 없고. 혹시 나 전에 얘기했던 그 계단 내려가다 넘어진 적은 있니? 잘못 헛디뎌가지고. 올라가다가 한 칸 더 있는 줄 알고 한 번 더 밟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그런 거 해봤지. 창피해서. 그런 거 있지. 어쨌든 간에, 자, 컬리전 한번 들어가 볼게.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자,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you, it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과 좀 구별 좀 할게요. it, of, you. 당연히 it, you라는 표현을 쓰지 못합니다. it 뒤에는 바로 명사가 나오지만 이렇게 대명사 나왔을 경우에는 전치사 of로 갖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you, it하고 it, of, you의 차이점은 뭘까요? it, of, you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 단수 취급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치 5으로 들어가서 이치의 수위치를 잡아주고요. 근데 유이치 같은 경우는 복수 취급이에요. 그냥 너희들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각각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복수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다 S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구별을 좀 해놓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그러한 길을 갖다가 피해 이동하지 않는다면은요, 그러면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진락이 한번 들어가 보자. 네, 프라이징, 이거 뭐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우리 많이 봤던 거죠. 네, 피신률을 얘기합니다. 해석 들어가 볼게요. 네, 진락이래. 준원이, I'm sorry. 정답은 일단 뭐야? 오케이, will, it가 아니라 which's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피신률이 일정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뒷부분 해석해 볼게요. 많은 식물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서스펜드 이거 의미 모르면 나한테 뒤지게 맞고 세게 더 맞을 줄 알아. 서스펜드 무슨 뜻이야? 오케이. 자. 혹시 제린이 무슨 뜻인지 아니야? 서스펜드? 오케이. 자, 목 매달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쓰는 게 유보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뭐야? 연장시키는 어조로서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유보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달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좀 어색하죠? 우리 재린이 여기 학원 오기 전에 어디 학원 다녔었니? 아, 집 근처에 있는 학원? 단어는 상당히 좀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그러네. 오케이. 자, 계속 마무리 좀 해줘. 고3의 위신을 좀 세워줘. 미안해. 자, 프로덕션. 자, 어떠한 생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경향이 있대? 컴파운드는 무슨 뜻인데? 화합물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방어적인,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치의 방어적인 화합물의 생산을 갖다가 유보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보면 돼. 자, 무엇을 위해서요? prosperity 무슨 뜻이야? 이것과 좀 비슷한 단어, 동사로서 이런 strive라는 단어 하나 있지? strive. strive는 무슨 뜻이야? 아, 이것도 알면은 내가 완전 인정할게. 제리나 strive 무슨 뜻이야? 아유, 독특하네. 좋아요. 번창하다, 번영하다. 자, 번영이란 뜻이에요. prosperity 하게 되면 번영. 그렇죠? 자, 이러한, 자, 피식이, 이러한 피식이 가져다,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러한 번영을 위해서 방어적인 복합, 화합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유보시킨다. 생산을 유보시킨다. 네, 간단하죠. 역시, until,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다현이 들어가 볼게요. 자, R을 갖다가 뭘로 바꿔주면 돼요? 네, 그대로 쓰면 되죠? 맞는 표현이죠?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첨,
1985년입니다. 자, 게럴드 하고요. 게럴드, 스테서와 그 다음에 윌리엄 히터스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수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수행했대? 연구를 수행했어요. 어떤 연구예요? 어떤 연구? 생각의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죠. 챌린지. 생각의 문제를, 뭔가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를 갖다가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절은 동격절입니다. 대절의 주어는? 자, 뭐가 되죠? 자, 디시전스인데, 그래서 R을 쓰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해석해 볼게요. 대절이요. 네, 그룹의 결정이. 네. 네. 더 알려져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까? 네. 여기서 인퍼멀티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 좀 유익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퍼멀티브 하게 되면 뭐 정보적인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유익한이라는 의미로서 해석하세요. 유익한. 그러니까 집단 결정이 어떤 개인 결정보다 뭐 더 잘 전달이 되어진다 이런 느낌인데요. 정보가 잘 전달이 되어진다는 얘기는요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조로서 이거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어조 꼭 기억해 주세요. 인포멀티브라는 단어요. 다음 네 번째 들어가 보자. 실하게 뭐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가 보자. 네 번째 정답은 럼프라는 표현은 출마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너 한번 해볼게. Will 럼퍼 해석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의원입니다. Congressman. 네. 총선. 오케이. 네, 추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알다시피 노후 다음에 이거 무슨 절로 들어가요? 명사절이죠. 명사절에서는 당연히 if 이거 부사절에서만 그렇게 못 쓰는 거고 명사절에서는 당연히 시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뭐 맞춰줘야 돼? 그냥 그대로 미래 시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총선에 네, 일반적인 선거죠. 선거에 다시 그 오피스를 위해서 사무실을 위해서 출마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총선에 다시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들어가 볼게요. 자, 5번에 앞에서 보면은 네, 1895년에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뒤에 대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분석할게요. 이때 대절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그거 여러분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심리학자인 이 벤자민 룸이죠. 자, 블룸이 나왔고요. 자, 이 블룸은 로트. 자, 1985년에 자, 뭔가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기록했는지 뒤에 대절이 나오네요. 목적어절이죠. 명사절.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고요. None of his subject 문장의 주어고 그다음에 achieved 동사가 되겠고요. 하지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맞춰 줘야 되겠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죠. 시제 일치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Expertise 무슨 뜻이에요? 전문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전문 지식 혹은 전문성.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네, 전문성을 갖다가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더 서브젝트는 실험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피실험자죠? 실험 대상자. 그 어떤 그런 실험 대상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요. 바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다가 획득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없이 이 부분은 뭐 해석하지 않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리, 잠깐만 물어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if절에서는 과거 동사를 써요. 자, 주절 시제의 동사는 어떻게 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자, if절에서는 head plus pp를 쓰죠. 그게 과거 완료죠. 주절 시제는 어떻게 써요, 다현이?
오케이, 우도회복 PP. 자, 그러면 가정법, 아이고, 가정법 과거는 어떤 사실에 반대요? 오케이. 과거하려는 사실에 반대. 위시가정법도, 위시가정법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거는 사용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I wish that you will be happy. 이때 wish는 절대 가정법이 아니죠. 위사스러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소망, 기원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가정법으로 보면. 하지만 I wish that you were happy라고 표현했어요. You were happy. 이건 가정법이죠. 무슨 말이야? 유감스럽게도 너는 행복하지 못하겠다. 아, 이거 행복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wish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뒤에 여러분들이 개조를 본 다음에 시제를 확인하시면 돼요. 단순한 will be 이렇게 나오면은 상대방에게 뭔가 소망을 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wish 이하에서의 과거라든지 과거 완료 시가 쓰였다. 그러면 이건 가정법으로 결국 여러분들 입주적인 대부분 보니까는 가정법과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wish로 넘어가는 거예요. I wish you had been happy. 정말 너가 과거에 좀 행복했었으면 좋았을 것. 과거에 네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라는 보조의 패스트페이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입주절에서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계속 넘기시면 돼요. 다음에 준호나 as if가 무슨 뜻이지? as if. 오케이, as if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근데 as if가 안 나왔던가? 아, 어디 나왔죠? 아, 나왔네요. as if하고 as if예요. as if하고 as if이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as if 이하들의 과거형 쓰면은 현재 사실에 반대, 그리고 과거 완료 쓰면은 과거 사실에 반대. 자, 준원이가 마치 공준이처럼 얘기하고 있어. 준원이가 마치 공준이처럼 얘기해. 근데 얘가 공준이? 아니지. 그렇게 쓰는 게 바로 as if 가정 과거로 쓰면 마치 뭐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주의를 가정법. 이거 꼭. 이거 있죠? 다, 뭐, 다 공부했던 부분인데,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게 도치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다가, 어조 자체가 이 부사절에 있는 이걸 주절이라고 할게요. 네, 당연히 이게 종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속에서요 의문문으로 나와요. 이게 의문문 콤마 해놓고 주절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100% 무슨 절이야? 이거 if절로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안 써요. 이 표현은 고로 이런 거 있죠. if it had not been for에 대한 걸 도치시켜. 도치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거 역시 도치를 시키잖아요. were it not been for.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뭣뭣이 없다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현아, 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면? 새만 나죠. 새만 나죠. 그렇죠. 두려움이 없을 거잖아. 여자만 했으면. 자, 준호아. 이 세상에 여자가 없다면 명작 한번 들어가 볼게. 그리고 뒤에 주절 문장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만약에 여자가 없다면 아, 너무 감정적인 거 얘가? 다른 거 해볼까? 너는 뭐가 없으면 좋겠니? 이 세상에서 너 뭐가 없으면 좋겠니? 없어졌으면 하는 거. 그리고 자, if one or four 공부가 없어진다고? 아, 공부는 너무 막연하고 좀 구체적으로 아, 영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만약에 손이 없다면 어떨까요? 들어가고 이 자, 만약에 손이 없다면 I 뭐 한번 해봐. 아무거나. I could. 아, 손이 없다. 근데 이 손이 그 손이 아니라 핸드가 아니라. 그 얘기 한번 어? 뭐라고? 만져지.
아들이구나. 너 쌈? 그 너 쌈이고요. 아 이거 그냥 미스터 손이라고 할게요. 어? 뭐? 야 미스터 손. 미스 손이었다면 엄마가 슬퍼할 것이다. 그 영작 한번 해봐. 엄마가 슬퍼할 거야. 뭐 어떡해. 헐 마더 그녀의 엄마는 슬퍼할 거다. 아 왜 이렇게 못하냐. 되게 빨리빨리 하지. 자 푸드비 세드는 자 이것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뭐가 있다? 그럼 전치사로 나오게 되면은 without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before라는 표현을 일단 전치사로 쓰게 됩니다. 이게 안 나오고 그냥 without 뭐 with some, before, with som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절 문장을 보고 이게 과거형인지 아니면 과거 완료인지를 갖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도치가 된다 그랬죠? 도치되면 어떻게 쓴다? What it? Not for? With so.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가능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거나 이것이 나오면은 주절 시제를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외워보세요. 이 네 가지에 if you want for, with, before, what it, not for까지. 과거 완료도 heading not before를 쓰게 되면은 heading not before를 쓰게 되면 똑같이 without하고 before를 써요. 다음, 헤딩 나피포를 쓰면은 주절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겠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투드에버 플러스 PP 이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원리는 이래서 상당히 간단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A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행히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답은 월나타고 헤드나 빈이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요 부분이 바로 여기가 근거 문장이 되겠죠. 이 근거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겠죠. had not been이 됩니다. 자, 만약에 animal hide, animal 여기서 hide라는 표현은요, 가죽이란 뜻이에요. 동물 가죽이 없다면이란 뜻이에요. 동물 가죽이 없다면은요, 초기의 인류들은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라는 얘기죠. 그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다음에 넘버 2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준원이 들어가야 될 것은요 wind up, have wound up. 네 wind up 이것도 한번 해석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베라는 친구요 네, 특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신경 쓰지 않았대요? 네. 아침 식사에서 컬린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않았지만 그는 걱정을 하죠. 자, 무엇을 걱정했대요? 만약에 만약에 컬린이 옷을 먼저 입지 않으면은요, 그는 학교에 늦을 것을 갖다가 와인드업 했다. 와인드업이 무슨 뜻이에요? 와인드업? 예측하다는 뜻이에요. 네, 지각 갖고 쓰레. 그런 느낌이겠죠? 그럼 어디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역시 걱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 않으면은요, 학교에 아마 지각할 거예요. 아니, 걱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에 지각할 예정이에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학교에 지각할 예정인 것을 갖다가 걱정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 오케이. 예정이다 뭐뭐 탈 예정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다음에 세 번째 제린이 한번 해볼까요? as if 부자 나왔는데 네 정답은요? 오케이 헤드빈이 같다. 자 한번 해석 들어가 볼게요. 제린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3번이요. 네. 네, 서로 옆에 앉았습니다. 또 그리고는요. 네. 오케이, 말해. 자, 마치 그녀가 괴물인 것처럼, 자, 그녀를 갖다가, 자, 응시하고 있었다. 자, as if 구절에서요. 자, 이걸 헤드빈으로 써볼게요. 헤드빈으로 써보고,
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임팩트, 사실상, 자, 그녀는 어떻다라는 얘기냐면은, 헤드핀을 썼죠? 몬스터의 몬스터가 아니에요. 몬스터가 아니었다. 그러면 뭘 쓰면 돼요? 자, wasn't a monster.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 문제가 좀 생겼죠? as if she were과 had been을 쓸 때 반드시 주절 문장의 시제를 갖다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주절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다. 여기가 현재 시제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 여기다 were을 쓰면 되는 거구나. 당연히 were을 써줘야 돼요. 당연히 were을 뭐 쓰겠죠. 현재 시제면. 오케이? 자, 하지만 과거 시제가 들어갔죠? 과거 시제가 들어갔으면 오케이 말이냐? 그럼 그대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시제 그대로 일치를 시켜주세요. 일치를 시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워즈를 쓰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몬스터인 것처럼. 실제로는 이제 몬스터가 아니지만 앞에 시제에 맞춰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절 시제랑 맞춰서 이 문장을 봐줘야 돼요. 아마 여기에서도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빼먹었네요. 있죠. 주절과 일치하는 시점의 일을 가정할 때는요,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주절보다 이전의 일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절에 있는 시제하고 여기서 나오는 주절에 있는 시제하고 뒤에서 나오는 시제가 지금 더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로 응시하고 있는 부분과 몬스터처럼 보인다는 부분이 서로가 어때요?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는 were를 써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4번. 다현이가 한번 해볼까요? 4번에 들어가야 될 거는? 네, 도치 부분이고요. 헤드빈 이때 쓰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이거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비동사일 때는 뭐 were, he, 브라브라브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야, 좀 눈 많이 아프냐? 다현아, 괜찮아? 오늘 많이 졸린다 그랬지? 그냥 오늘 공부밖에 안 했는데 왜 졸리지? 어제 잠을 참 잘 못 잤어? 아유, 항상 제 시간에 제일 빨리 자야 돼. 2시 반이면 잠 딱 하잖아. 2시 반에 자고. 야, 보상, 너네 몇 시에 자냐? 어? 진짜? 대단하다. 그때까지 공부하고 자는 거야? 숙제하다가? 와. 대학 가겠는데? 아, 근데, 1시 전에 잠들어. 1시에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 습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아니, 너, 나중에 너 그 모의, 날짜는 수능 시험 볼 때, 너 그럼 더 심해진다? 지금서부터 그거 바꿔줘야 돼,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율학습 시작하면.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진락이 말고 준원이 한번 해보자. 5번에 들어가야 될 건? 네. 이유는요? 앞에 시제가 저 이거 우두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서 헤드헤드를 써줘야 돼요? 이 구절에서요.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해석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게 대절이요. 일단 39%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절 해석해 볼게요. 소녀들이. 어디요? 아, 네. In professional and managerial post.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한다는 얘기죠. 전문직 혹은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왜 헤드를 돼요? 우드빈데.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대절의 주절 문장이 지금 벌써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주절 문장이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시 되죠. 한시 되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리서치를 발견하죠. 대전에서 자, 39%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소년들이 바로 어디에 있을 만한 곳보다 전문직, 그러니까 33살 때에 전문직이나 그런 관리직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뭐 했다면 그들이 16세에 책을 읽었다는. 자, 16살에 책을 읽으면서 33살로 넘어옵니다. 시간이 한테도 가죠? 일치하지 않죠? 자, 이런 걸 우리는 혼합과정법이라 그래요. 거기다 옆에다가 다른 걸 넣을게요. 혼합과정법.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간혹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대표라는 게 안 나와서 여러분들 상당히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 이 나이 가지고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16살에 책을 읽었다는 시점은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그 과거 시점에서 그렇게 책을 막 읽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 와서는 너희들이 뭐가 된다? 바로 민원부에 종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39%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과거로 가져야 되는데, 기준점이 과거로 되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혼합과정법, 시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 제린이? 네,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6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다현 씨 들어가 볼까요? Stand 하고 Have a stood. 정답은? 오케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Should have stood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걸 쓰게 되면 과거의 후회나 유감이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if절이고 그리고 의문문으로 나왔다. 그럼 도치 부분이 되겠죠. if절에서의 should를 쓰는 거죠. 네,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should 이하석부터만 해석할게요. 만약 써 있다면 바라볼 내 무언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if 절에서는 should have plus pp 쓰는 경우 없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8번 B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B번 준원씨 would have happened. 네, 해본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빼고 우드 해본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너가 흑에 한번 봐봐. 흑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한대? 흑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 Give me some fruit. 과일 좀 줄래? Give me some French. 좀 식물 좀 줄래? 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따 집에 가기 전에 꼭 가서 한번 흑인이어서 한번 물어봐. 어떤 일이 발생할지. Nothing happened.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 자, 이거 파악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것만 파악하면 된다고 했죠. 이프절의 시제가 어떤 시제냐. 그거 모르면 되고요. 과거, 만약에 if you had gone 나왔다. 그러면은, if you had gone이라는 표현 쓸 수 있나? if you had gone. 쓸 수 있어, 없어? had gone. If you have gone은 못 쓴다. had gone은 쓸 수 있어. have gone은 못 쓸 수 있어. 현재는 못 써요. 근데 과거에서는 과거 완료는 쓸 수 있어. gone이라는 표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과거 완료를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would have 플러스 pp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좀만 참아요. 6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자, 2번. 그리고 좀 여러분들, 좀 잠시 또 쉬었다가 또 스톡 나가야 되겠죠. 오늘 스톡 재밌게 강의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오늘 이놈의 이원섭이, 이 원섭이가 한 명이 결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 동선이 지금 크질 않아가지고 되게 좀 지루할 거야. 그치? 너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아, 내가 누구랑 얘기하냐고? 원섭이랑 얘기하고 있어. 아, 왜 너 왜 뭐야? 걔 존재감 없어? 오늘 한 명 안 왔잖아. 그 친구. 지금 걔하고 지금 통신하고 있는 거야. 제 첨다. 다음에 넘버 2 들어가 볼게요. 제린 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where's Prince is being tutored. 어, was로 써주면 됩니까? 자, where? if절이에요. 그 하나만요. if절. was를 뭘로 쓰면 될까요? 어, were. 네. 인칭에 상관없이 무조건 if절의 과거형 were를 씁니다. 네, 구어체에서는요 상관없어요. was 써도 되고요. 구어체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 문법 책에서는 이렇게 워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 스펠링 맞냐? 토추얼. 내가 갑자기 이거 생각나가지고. 토추얼.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제린이. 야, 너 단어 진짜 많이 한다. 야, 대박. 야, 이 단어를 알고 있다니. 고문하다. 와. 이 단어를 보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튜토링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 뭐 가르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 제린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2번. 개인 교습 받는 겁니다. 매우 부유한 기경진이다. 아, 이 부절 뭐가요? 해석이 안 돼? 이 부절이요? 아, 이건 무슨 구조인지 알아요? 내 과거? 내 과거 진행 수동태. 튜토리얼 앞에 동사로 사용되면서 개인 교습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튜토리얼 표현이 원래 개인 교수 뭐야? 선생님이죠?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렇게 교수하다, 이렇게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죠? 누가요? 자세기 기경진이가.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알리가 있다. 제 이름이거든요. 네, 제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당황했군요. 야, 너 왜 그렇게 쳐다보냐, 나를? 왜요? 이상하게 쳐다봐, 나를. 완전 실망이야. 이상하게 마무리 짓는다. 자, 매우 부유한 그런 왕자가요. 50명의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이렇게 들어가죠. 주절 문장 해석해 볼게요. 네. 네, 1대 50일 것입니다. 언니입니다. 네, 뭐 별 내용 없네요. 이것도 괜히 해석했다. 자, 다음. 자, 세 번째. 준원, you were, 뭘로 바꿔야 돼? 이걸, were you? 오케이. 혹은, if you were. 왜냐면 갑자기 평소문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if you were. 부사절로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해석 한번 들어갈게, 이것도. 자,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듣는다면 뭐라고 듣는데, only two times. 아, 앞에 거 내가 해볼게요. 야, 당신이 치과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한번 상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치과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듣는다면 뭐라고 들어요? 두 시간이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만 더 하면 돼. 또, 열 번만 더 하면 돼. 이것과 이 두 가지를 갖다 듣는다면 뭐래요?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다른 어떤 정신적인 전략들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죠. 아, versus라는 표현이 갑자기 눈에 띄어서 vs 이거의 아버지 vs. 자, 다음에 자, 네 번째 우리 가영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Have required.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해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요, 이게 나왔죠? 아, head managed가 나왔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now라는 부분이요. 이게 지금 또 갑자기 또 뭐가 나와요? 지금 혼합과정법이요. 이렇게 뒷부분에서 이런 표현 나왔을 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봐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근거 나오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현재 사실의 반대가 돼줘야 돼요. 혼합과정법이죠. 그래서 would not have required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뭘 써주면 돼? 아이고 말이야. 자, requir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리세션이라는 표현은 뭐 아물기, 뭐 아묻기, 뭐 침체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내용 괜찮은 내용 같은데 계속 한번 들어갈게요. 불경기라 그럴게요. 네. 그렇죠. 과거에 관리를 했어 못했어, 잘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asset을 갖다가 이 자산을 갖다가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계속 갈게요. 그 회사는요 현재
투자금을 갖다가 추가 투자금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관리를 못해서 지금 그게 필요해. 이런 것으로 들어가. 자, 다음 5번 들어가 볼게요. 제린이 한번 해볼까요? As if 부절 또 나왔는데 주절 문장에서 she had서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had just learned. 자,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주절 문장하고 뒤에 as if 부절에 대한 시제 한 시제가 더 앞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완료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동시대에 일어난다, 동시간대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시점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네, 설명해드릴까요? 자, 그녀는요, 액센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액센트를 가지고 있대요? made her sound. 자, 그녀의 어떤 소리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액센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마치 뭐인 것처럼 그녀가 just란 표현 나오고 있죠. 막 뭐뭐 하는 거 있대. 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막 말하는 방법을 갖다가 배운 것 같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녀가 막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액센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시점은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녀가 이제 막 말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죠? 완료 시제로 좀 들어가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과거의 과거로 보시면 되겠죠. 시점이 이것보다 더 과거가 되는 거죠. 일치하진 않는 거죠. 과거서부터 쭉 자기가 배워왔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 과거의 과거서부터. 맞는 표현이에요. 현재 시점을 보여요. 동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시점과 배우는 시점이 지금 어때요? 시점이 이퀄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배운 시점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를 갖는 거죠.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재린이? 재린이가 잠깐, 김재린인가? 김재린. 손준호. 이거 한번 해볼게. 손준호. 아, 미안해, 서준호. 어떤 거요? 네, 피난민이요. 난민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11세 난민. 오, 네.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네요. 네, 푸드비 괜찮아요? 왜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자, 이거 바꿔볼게요. 절로 바꿔보세요. without을 갖다가 절로 바꾸면 이제 뭘로 바꿔주면 돼? 이거 지금 보니까 가정법이죠. urgent surgery. 그러니까 응급수술이죠. 그에 부상된 팔에 응급수술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장애를 갖다가 입을 거라는 거죠. 소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정동사가 현재니까. 뭘로 바꾸면 돼? if it were not for. 이것과 바꿔 쓰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퍼라는 표현하고도 바꿔 씁니다.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하면서. 자, 숙제로 지금 너희들도 지금 뒤에까지 다 돼 있나요? 다 돼 있으면요. 일단 채점부터 먼저 할게요. 채점만 잠깐 할게요. 답은 쓰지 말고 제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오세요. 네. 1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에 3번이고요. 34번에 1번. 틀린 거 위주로 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34번에 1번. 35번에 2번. 36번에 4번. 37번에 4번. 38번에 5번. 39번에 2번. 40번에 3번. 다음 41번에 5번, 42번에 2번, 43번에 2번, 44번에 3번, 45번에 2번, 46번에 5번, 47번에 5번,
48번에 3번입니다. 자, 틀린 번호 좀 얘기해 주세요. 33에서 40까지. 35번이요. 그 다음. 36번이고요. 그 다음. 네, 밑으로 넘어갈게요. 43번이요. 44번이요. 48. 다현이. 네, 45. 다양하네, 또. 47.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틀린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투부정사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화장실 갔다 오시면 빨리 갔다 오시고요. 다음 수업 진행할게요.